나쁘진 않아. 오케이. 아, 좋다. 되게 좋아요. 우리 사이가. 그래도 엄마가 둘이 붙여놓으니까 안심이다. 그렇죠. 혼자보다 낫지. 그럼 그럼. 아유 그럼요. 훨씬 낫지. 그래. 밥만 퍼갈 테니까. 자기가 그거에 새우젓 넣었구나. 제법인데. 아주 칭찬도 해줘가면서. 원래 형한테 칭찬받거나 아버지한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보통 아니. 자. 잘 먹게. 세요. 자 국을 한번 볼까요? 그냥 뭐. 그냥이지. 맛있어. 양파 좀 남은 거 여기다 넣어도 맛있는데 달달한 맛 나는. 아. 뭐 카레가 뭐 이렇게 훌륭하게 돼 있네. 호박까지 넣었구나. 브로콜리 둘 다 안 넣었어? 야, 안 넣길 잘했어. 브로콜리 넣으면 약간 맛이 나 살짝 이상하더라고. 아, 이상해? 맛있네? 좋은데? 양념이 넣었어? 어. 좋아. 아주 영악한데. 보통 아니다. 보통 아니야. 확실히 돼지고기 안 들어가니까 살짝 깨끗한 맛 난다, 그지? 돼지고기 들어간 게 맛있긴 하지. 아이고야, 좀 보통 아니다. 돼지고기 안 들어가니까 깨끗한 맛이 난다.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들어가는 게 맛있지. 기술이 있어요. 아주 대화를 제대로 하네. 아주 보통 아니야. 육수 없이 그냥 한 거야? 아니야, 다시마 육수. 다시마만? 어, 멸치 없더라고. 그거를 하나 사놔. 그 자기 뭐야, 다음 시간 날 때. 어? 팩? 팩이 좋더라고, 그냥. 팩 하면은 괜찮더라고. 나도 이제 그냥 가루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하고 그냥 팩으로 하려고 그냥. 좋은데? 실력 많이 늘었네. 아예 뭐 그냥 레시피대로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너가 이제 요리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면 정말 좋아. 또 하나는 가르쳐 주네. 정리하면서 일하라. 그거 중요한 거거든. 아이고야 나 양 저 그렇죠. 양세찬이? 네, 세찬이 형이 세형이요. 세형이 보통 아니다. 세찬이는 말 대답 한 번 안 하네요 형한테. 그럼 저 세형 씨라는 사람 몇 살이에요? 34이요. 동생은 형이? 예, 동생. 그거밖에 안 됐어? 예.